운영 방법. 그래서 요것도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조하고 3조를 묶어가지고 대무역법의 목적 및 운영 원칙에 대해서 법령 주심으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1조를 정확하게 살폈냐, 그 다음에 3조를 정확하게 살폈냐, 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조도 버릴 게 없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조는요, 무역의 지능을 위한 조치입니다. 요거는 뭐 사실 뭐 나온다라고 하면 뭐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쓰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을 진흥시키는 게 대무역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 5년은요,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5조에 나와 있는 이른바 특별 조치다. 요거. 요거는 요것만 가지고 10점짜리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무튼 이게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5조에 나와 있는 특별 조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걸 어떤 부분들이랑 이제 헷갈리냐면 11조에 나와 있는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즉 승인 제도랑 헷갈리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5조에 나와 있는 특별 조치에서, 그 다음에 11조에 나와 있는 수출입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 똑같아요. 용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